그 근본 원인은 대북제재에 있습니다. 대북제재는 세 가지입니다. 미국 독자제재가 있어요. 유엔 제재가 있어요. 거기다 한국도 대북제재가 있습니다. 자, 유엔 제재는 2006년도에 최초의 핵실험을 했다고 그랬죠? 그때부터 안보리 결의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제재가 늘어나고 이제 있습니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6년도 이후에는 지금까지는 그 이전에는 대량 살상무기 관련한 물품, 북한 지도층이 사용한다고 알려진 사치품만 제재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북한 경제 전체, 인민들의 생활, 민생 경제에 관련된 이런 부분도 가리지 않고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인도주의적인 위배되는 거죠. 인도주의에. 유엔 제재뿐만 아니라 미국도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제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부 자체적인 제재가 있고 의회의 결의를 거친 제재가 있어요. 트럼프가 풀고 싶어도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풀지 못하는 미국 제재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 제재는 유엔 제재 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산권에 대한 제재가 있었습니다. 적성국 교육법이라는 게 통제시키는 이런 게 있었고, 해외 자산 통제 규정,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전략 물자, 예를 들어서 컴퓨터, 386 컴퓨터, 이 부분이 개성공단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고 그 이후에 테러 지원이다. 그 다음에 이 비시장 경제, 공산권, 대량 살상무기 핵확산 방지, 인권 문제 이후로 해서 2016년도 이후에는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거래하는 업체가 북한하고 거래하는 걸 하면은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겁을 내는 겁니다. 이 세컨더리 보이콧, 이것이 굉장히 북한으로서는 따갑죠. 한국은 이명박 정권이 2016년도에 5.14 조치를 해가지고 북한에 신규 투자 금지, 투자 전부 다 북한에 한번 갔다가 선박이, 배가 북한 항구에 들렸다가 남한 항구에 들릴 수가 없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다가 2016년도 이후에는 38 조치라 그래가지고 더 엄격하게 한국 제재가 계속되고 있고, 5.14 조치는 이명박 정권이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그때까지도 가동되었던 개성공단, 이것은 박근혜 정권이 최순실의 주술적 주문을 듣고 닫아버렸습니다. 지금 개성공단에서 섬유 봉제 업체가 60개나, 마스크 생산할 수 있는 60개 업체가 기다리고 있고, 북쪽의 숙련된 노동자들 3만 5천 명이 언제든지 가동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코로나 국난에서 마스크 부족 사태, 지금 유럽이고 이탈리아하고 미국까지 지금 이게 퍼지고 있다는데, 미국 유럽에서는 마스크 생산 업체가 별로 없대요. 왜? 섬유 봉제는 사양 산업이라 가지고 제3세계에 다 돌렸거든요. 지금 만일에 코로나가 미국으로 번지면은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마스크를 수입을 해야 돼요, 미국은. 그래서 개성공단에서 마스크를 생산하면은 일타 사피, 일석사조라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방역에 좋고요. 남북, 미국 다 좋아요. 그 다음에 평화협력을, 복원을 시켜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북 경협의 이제 시발점이기 때문에 남쪽이 지금 경제 어렵잖아요. 어려운 민생경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거기에다가 친미 수구 세력인 미통당, 자한당 세력이 코로나 대처 못한다고 문재인 정부 공격하잖아요. 거기다가 대북 정책 실패했다고 막 깎아 내립니다. 이걸 총선에서 이용해 먹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에서 마스크 생산해 보십시오. 입이 쑥 들어가겠죠? 자기들도 코로나 방역에 도움이 되는 개성공단 마스크 생산을 반대할 수 있습니까? 그럼 미국도 그래요. 제재를 풀어야 됩니다. 섬유 봉제는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마스크 생산해도 돼요.
근데 현금 결제를 하고 기계를 돌리고 이게 또 제재, 유엔 제재에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미국이 개성공단에서 마스크 생산하도록 제재를 완화시켜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쪽도 고마워하지 않겠어요? 그럼 북미 관계를 진전시키는데 도움이 돼요. 남북 관계도 풀리고, 북미 관계도 풀리는데 도움이 되고, 꼭 묻고 알 묻고인데, 그러나 아직도 미국은 떠들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는 유지하겠다. 비핵화 되기 전에는 제재 유지한다. 이런 소리를 계속 정책 변화 없이 하고 있거든요. 이건 근본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미국에는 군산 복합체의 요구를 대변하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상관없이 미국 군산 복합체가 주류입니다. 근데 이들은 세계 전쟁이나 분쟁 지역의 긴장을 높여놔서 전쟁을 하거나 전쟁 연습을 해가지고 무기를 소비해야만이 돈을 벌거든요. 이 돈을 가지고 정치에 로비하고 대학도 만들고 전 사회를 쥐고 흔드는 미국 지배층이란 말이죠. 그런데 트럼프는 비주류예요. 부동산 업자 출신 아닙니까? 금융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예요. 금융자본은 장기적으로 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북미관계 정상화해서 북쪽에다가 평양에 트럼프 타워를 만들고 자본을 침투시켜서 북쪽의 체제를 장기적으로 자본주의 흡수 통일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평화협정 체결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주류가 아직 미국 정책에 있어서 다수를 점해서 판정리를, 입장 정리를 못하고 있음으로써 미국의 대북 정책이 아직도 여전히 전략적 인내. 그냥 뭐 핵무기 만들고 이동수단이 북에서 다 만드는 조건에서 북을 침공할 수 있습니까? 침공도 못하면서 제재는 안 풀고 안은 협상 안은 안 만들고 이렇게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러겠는가? 언제까지? 11월 3일 날이면 미국 선거 끝납니다. 지금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답니다. 민주당의 샌더스가 초기에 좀 약진하다가 바이든한테 뒤지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은 민주당에는 바이든, 공화당에는 트럼프 이렇게 붙으면은 현재 2% 정도 앞서고 있답니다. 자, 그럼 트럼프가 2기 재집권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군산복합체의 요구를 물리치고 금융자본의 이익을 대변해서 한반도의 이 평화를, 비핵화, 평화와 비핵화를 하는 협상을 타결을 지울 것인가? 사실 미국은 최고의 대외 전략은 대중 견제에 있습니다. 세계 패권을 다투는데 미국은 이제 서서히 약화되거든요. 달러,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힘도 약화되고, 그 다음 핵질서도 지금 무너져 가고 있고. 자, 이렇단 말이죠. 근데 중국은 엄청나게 크고 있고, 세계 경제 장악력은 미국보다 더 커지고 있고, 어쩌면은. 결제수단도 위안화, 루브라, 이런 걸로 막 결제해버리고, 그러니까 달러 체가, 그러니까 이제 무역전쟁으로 일어나다가, 아직도 이 열전으로 번지지는 않아요. 미국이 오히려 중국의 관리 대상이죠. 중국이 군사력으로는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로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이 자기 국가 발전 전략에 손상을 입겠죠? 미국하고 전쟁을 준비해야 되니까 경제 발전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살 달래가면서 관리를 하지만은 이제 힘이 비등해지는 것을 우려해서 미국은 끊임없이 중국을 견제를 한단 말이죠. 견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한반도의 긴장을 북핵이다 무슨 뭐 빌미를 삼아서 사실은 중국을 견제할 용도인데 북을 억제를 하는 빌미로 삼아가지고 긴장을 높이는 거죠. 이런 방법이 있고 금융자본의 이익은
북하고 사이좋게 지내서 중국을 견제하자. 다시 말해서 북을 북중 동맹을 이완시켜서 미국의 대중 견제에 활용하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빈틈을 사실은 우리 민족의 평화와 안정, 번영으로 나가는 데 이용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말을 잘 안 듣는다 그죠, 아직. 자, 그럴수록 우리 한국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야죠. 문재인 정부를 견인해야 됩니다.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제발 남북관계 발전에 좀 결단해라. 응? 판문점 선언, 9월 평양 공동선언 좀 실천 제발 좀 해라. 그러면 미국이 압박하고 제재하고 협박을 하더라도 그걸 무릅쓰고 하면은 미국도 한국을 자기 영향권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말을 들어주게 돼 있다. 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좀 일을 저질러 봐라 하는데 이 문재인 정부가 용기가 부족한 건지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제재를 해제를 시켜야 됩니다. 제재 해제도 제재를 해제시켜야 되는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왜? 대북 제재를 한 이유가 뭡니까? 핵실험을 했기 때문 아니에요? 이동수단을 발사했기 때문인데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능력을 보여주는 인공위성 발사했습니까, 최근에? 안 하고 있잖아요, 몇 년간. 핵실험, 2007년도를 끝으로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하면은 제재를 풀어야죠. 그리고 핵실험은 미국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하고 있고 중국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위성은 모든 나라에서 다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면은 남이 하면 안 되고 내가 하면 해도 되고 내로남불 전형적인 미국 이중잣대죠. 그래서 해제를 해야 되고 해제를 한꺼번에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북쪽에서도 유엔 제재 다섯 개만 풀어라 그러니까 미국은 그 다섯 개가 80%나 차지한다. 그래서 해제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저희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1단계로 북쪽에 무역 투자를 허용하라는 거예요. 무역 투자를 허용하라. 이거는 이제 5.24 조치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평양 근처에 섬유 봉제, 청바지 공장 만들고 남쪽에 자본, 물론 외자도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 개성공단 금강산 복원할 수 있고 14선을 이행할 수가 있습니다. 2단계로는 IMF와 같은 국제금융기구에 가입을 해가지고 국제적인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거죠. 셋째는 이제 전략부자 반출 문제를 해소해서 달라. 미국이 대북 수출 관리령을 적용시키고 있는데 이걸 유보를 시켜달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북쪽에 있는 각종 인프라 시설을 다 할 수가 있고 교통, 통신, 에너지까지도 다 북쪽의 기반 시설을 다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4단계 최종적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시장에 북한의 상품을 수출하고 이런 진입 장벽을 완전히 해소하는 이런 과정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우선 1단계부터만 풀어도 개성, 금강산 복원하고 그 다음 14선언에 나오는 북쪽 전역에 남북경제협력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